머리를 기른 상태에서 N자만 두피문 신어버리면 여기가 변발한 것처럼 보이거든요. 면도한 것처럼. 세 번째, 주사치료, 두피문신, 모발이식 받아야 하는 순서가 있나요? 이거는 부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. 탈모가 어디에 생겼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. 이 세 가지 치료 중에 나눈다면 만약에 탈모로 인해서 치료를 어떤 그 처치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제일 좋고 간단한 치료부터 하는 게 일단 순서겠죠. 그래서 모낭 주사 치료가 어떻게 보면 나머지 두 개, 모발 이식과 두피 문신은 시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주사 치료는 그런 거는 아니죠. 모낭 주사는 그런 시술적인 것은 아니니까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고요. 그래서 일단 치료를 먼저 하고요. 특히 정수리 쪽이나 머리속 탈모가 일어난 거에 있어서 주사 치료를 먼저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족스러우시면 여기서 중지하시면 되겠지만 이게 요즘 아쉽다가 된다면 모발 이식을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머리가 생기는 게 좋으니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린 게 이제 두피 문신. 왜냐면 이제 치료적으로 우리가 다 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 보완해주는 정도의 치료로서는 두피 문신만한 것이 없죠. 그래서 요 세 가지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저는 뭐 주사 치료, 모발 이식, 두피 문신 요 순으로 설명드리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.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위에 따라서 M자 같은 경우는 앞머리는 사실은 여기는 사실 주사 치료나 두피 문신하기도 좀 애매하고요. 머리를 기른 상태에서는요. 그리고 머리를 삭발하시면 물론 요 M자 부분도 두피 문신으로 채워버리면 되겠지만 머리를 기른 상태에서 M자만 두피 문신을 버리면 여기가 변발한 것처럼 보이거든요. 면도한 것처럼. 그래서 조금 스타일이 이상하죠. 그래서 이 앞쪽은 주사치료나 두피 문신보다는 제일 효과적인 건 모발이식이기 때문에 치료과를 뭐 굳이 기다리지 말고 모발이식을 바로 같이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피 문신 여름에 받으면 땀, 습기 때문에 번질까요?